안녕하세요. 진블로그 채널입니다. 오늘 제가 리뷰를 진행할 내용은 제품이 아닙니다. 바로 네, 이거입니다. 이거 다들 요즘 되게 유명하더라고요. 그래서 아실 것 같아요. 스위치랑 동물의 숲, 이거에 관해서 여러분들이 뽐뿌를 좀 받으실 수 있도록 리뷰를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럼 이제 제가 약을 좀 팔아야 되는데, 아, 이거 지금 저도 고민이에요. 게임 관련해서는 제가 리뷰를 잘 못하는 것 같거든요. 제가 닌텐도 스위치를 충동적으로 한 1년 전? 네, 그쯤에 구매를 했던 것 같아요. 1년, 1년 6개월. 그리고 이것저것 게임들을 좀 즐기다가 최근에 한 반년 정도? 네, 그렇게 방치를 했습니다. 그런데 이번에 닌텐도 스위치를 부활을 시켰습니다. 열심히 TV에다 연결해서 게임을 하고 있고, 들고 다니면서도 게임을 한번 해보고 있어요. 다들 아실 거예요. 동물의 숲입니다. 동물의 숲. 이 인기가 진짜 어마어마하더라고요. 여러분, 동물의 숲 때문이라도 스위치를 무조건 사셔야 할 것 같습니다. 요즘 시기가 시기인 만큼 밖에 나가기도 되게 꺼려지잖아요. 그래서 집에서 꽤 오랫동안 계신 분들이 좀 있으실 것 같습니다. 그런데 이제 슬슬 약간 지루하다 좀 그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? 그러면 스위치와 동물의 숲을 구입하세요. 아, 동물의 숲이 어떤 건지 모른다고요? 바로 이런 게임이에요. 게임 안에 보면 이렇게 스마트폰이라 그래가지고 게임 안에 스마트폰이 이렇게 또 있습니다. 그래서 뭐 친구들 같은 거 있으면 여기 들어가면 온라인 상태, 지금 실제로 게임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이렇게 베스트 프렌드 막 상태 나오죠. 어느 섬에 살고 있는지. 네, 이거 같은 경우는 섬이, 저렇게 보면 섬이 가만 안 둬요. 가만 안 둬. 뭘 가만 안 두는지. 그리고 네, 제 섬 보여드리게 되면 여기 여권이 있거든요. 여권을 보면 네, 제 섬은 내 이럴 줄 알았어. 약간 캐릭터는 아기자기한데 약간 그 현실의 그런 자기 자신을 보는 그런 게임. 여기 보면 막 ATM 있고 막 여기 제가 이제 얘한테 말 걸어 볼게요. 말 걸면 마이 홈 상담 이게 있어요. 예, 뭐 대출금 얘기 나오고 막 진짜 이거 엄청 잔인해요. 게임이 약간 웃으면서 후회 파는 그런 게임. 단순히 그냥 아기자기한 캐릭터를 진짜로 키우는 느낌 그런 게임이고, 그 가상 공간에서 막 노예처럼 일을 하면서 내 집 장만의 그런 꿈을 가지며 일을 하는, 실제로 내 집도 없는데 게임에서라도 내 집을 가져야. 아, 그런데 여기도 제 집은 텐트네요. 만약에 커플끼리 아니면 뭐 친구들끼리 같이 할 수 있냐? 이게 동시에 게임이 가능해요. 굳이 스위치 두 대가 아니라고 하더라도. 거기에다가 온라인 게임처럼 파티 먹고 거기서 만나서 같이 놀 수도 있습니다. 이런 게 돼요. 어떻게 보면 식상할 수 있는데 이거는 스위치 게임으로서는 약간 대박이지 않을까? 네,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. 자, 제 캐릭터 이름은 진이에요. 진. 진블로그니까 진이겠죠? 그리고 막 인터넷에 동물의 숲 검색해보니까 그 섬 이름, 여기에서 내가 어디서 거주할지 그 섬의 이름을 정할 수가 있거든요. 그런데 섬 이름을 재밌게 짓는 게 유행이더라고요. 그래서 저도 아, 이거 섬 그냥 지으면 안 될 것 같은데? 예를 들어서 뭐 제주도 약간 이런 거 식상하잖아요. 그래서 아, 어떡하지? 끝에가 섬 아니면 도로 끝날 수 있는, 네, 그런 이름들을 정할 수가 있는데, 아, 어차피 뭐 제 채널이 진블로그고 그 다음에 이름도 진으로 그냥 했잖아요. 그래서 아, 네, 그럴 줄 알았다 그냥,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그냥 제 섬은 내 이럴 줄 알았섬입니다. 이거 웃기지 않아요, 이거? 인터넷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, 무장강도, 그 다음 주섬, 뭐 별게 다 있더라고요. 지금 막 이 영상 보니까 하고 싶어지지 않아요? 그리고 이게, 이 제품이 스위치잖아요. 스위치라서 장점이 이 동물의 숲 게임을 막 하고 있다가 밖에서 막 게임을 하잖아요. 그러다 집에 들어왔어요. 그런데 이 무거운 걸 들고 계속 할 수가 없거든요. 그러면 집에다가 딱 TV랑 연결을 하게 되면 플스4처럼 콘솔 게임 하듯이 즐길 수가 있습니다. 진짜 개꿀이죠? 요즘 막 보니까 스위치가 구하기가 되게 힘들다라고 해요. 저 같은 경우는 그냥 그 당시에 새 제품으로 이제 구입을 했어가지고 그렇게 비싸게 주고 사지는 않았었는데 요즘 뭐 중고가가 50만원 막 이렇다라고 하더라고요. 이런 상황 속에서 만약 스위치를 저렴하게 구할 수 있다, 정가에, 그러면 그냥 구입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이번 기회에 좀 재밌게 한번 즐겨보시고, 나름 게임 대비 건전한 게임, 아, 근데 건전한 게임이라고 하기에는 이게 시작하자마자 대출부터 땡겨가지고 막 시작하거든요. 그래서 아, 뭐 게임이 생긴 거는 되게 아기자기하고 건전한데 약간 내 삶을 보는 느낌, 네, 그런 게임인 것 같아요. 그래서
어찌되었든 이참에 한번 게임 해보시는 거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.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조만간 리뷰를 하나 할 거긴 해요. 제가 이렇게 스위치를 가지고 있지만 이 스위치가 너무 비싸가지고 못 구할 때 그러면 닌텐도 스위치 라이트 그 제품이 있거든요. 근데 그 제품을 사람들이 선택을 안 해요. 제가 보기엔 되게 괜찮은데 그래서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닌텐도 스위치 라이트 그 제품에 관한 리뷰도 한번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동물에서 아직 못 해보셨다 그러신 분들이 궁금한 점이 있다라고 하면 밑에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해서 답변 달아드리도록 할게요. 그리고 앞으로 닌텐도 스위치 그리고 닌텐도 스위치 라이트 동물의 숲 그런 거 관련해서 좀 궁금하거나 아니면 그 외의 제품들 궁금하기도 하고 기대가 된다 하시는 분들 그리고 이 영상 도움이 되셨던 분들 제 영업에 넘어가신 분들 그런 분들은 밑에 좋아요 그리고 구독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세요.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좀 더 유용한 정보 그리고 재미있는 리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Thank you.